DJ 택배 전면 조사하라! 저는 서귀포 CJ 대한통운 터미널에서는 노동조합을 가입하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예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1년 만에 택배 산업에는 가슴 아픈 자신들의 몸부림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세상만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목소리 하나하나로 강사노조 재계기부 고명호 기부장님 권장은 여전히 불법위판을 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자고 노동자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지난 7월 27일 생활물류산업발전법 이에 택배법이 본격 시행되며 택배 노동자에게 가해져 오던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과 상습적인 갑질 행위, 부당한 인권 유린을 해결할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 고용 불안 해소, 해고 위협 해소, 갑질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에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되어 분리작업에서 해방되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업계 1위 CJ 대한통운 제주도 현장은 여전히 무법 천지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서귀포 소재 CJ 대한통운 신성대리점 김등용 소장은 지난 7월 27일 화요일 대리점 내 택배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노조 가입하지 말아라 라는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등용 소장은 택배 노동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불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CJ 본사와 제주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김 소장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를 압박하였습니다. 노조 가입을 하면 같이 일을 못한다, 재계약 안 하겠다는 등의 공갈 협박,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둘째, 김 소장의 주장에 의하면 CJ 본사와 제주지사의 지시로 불법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사가 지사가 노조원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려왔고 노조 가입하면 재계약 못하게 대리점 등 통해 압박을 넣고 있음을 공개하며 조직적인 노조 가입 방해와 불이익을 있음을 경고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김 소장은 동료들을 감시하며 동향 파악을 하는 인권 유린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유도성 질문을 하고 동향 파악을 하였습니다. 넷째, 김 소장은 노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중상 모략하였습니다. 6월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6월 23일 노, 사, 민, 관이 극적으로 합의한 사회적 합의에 주 5일제 도입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실시하고 있는 우체국 택배를 왜곡하며 택배 노동자의 정당한 휴식권을 부정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택배 노조에 대한 중상 모략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합법 유린이자 현행 노동조합법 위반입니다. 구시대적인 노동조합 탄압 암암리에 펼쳐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김 소장은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특히 김등용 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CJ 대한통운 본사와 제주지사 그리고 대리점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택배 현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 여러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불공정한 택배 현장 개선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온 관계기관 여러분, 법과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택배 노동자의 고유를 빨아 사익에 취하려는 온갖 불법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상식과 공정과
노동 존중의 보편적 가치가 택배 현장에서도 온전히 실현되도록 강력한 비판과 엄단과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사와 의법 조치를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택배 노동자 여러분, 저희 택배 노조 제주지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노조 가입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장을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